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10월 4주차 10월의 마지막 모바일 게임 순위 변동과 새롭게 등장한 인기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과 네이버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비교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나이트크로우가 다시 2위의 자리를 탈환했고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양대 마켓 순위권에 새롭게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뮤 모나크가 오픈과 동시에 구글 매출 순위 9위까지 치고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 매출 순위표를 보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로얄 매치입니다. 인기 퍼즐 게임 로얄 매치는 그동안의 모바일 순위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은 색의 블록을 가로나 세로로 3개 연결하면 터지는 방식으로 단순하면서 중독성 있는 퍼즐류의 게임입니다. 수없이 많은 스테이지가 존재하는 만큼 진행하면 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서 도전 욕구를 자아내는데요. 중간 광고가 뜨지 않게 결제하거나 막히는 스테이지 진행에 도움이 되는 시즌 패스 등의 현질성 아이템들을 구입하는 등 유저 수가 많은 만큼 매출 순위도 치고 올라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위는 뮤 모나크입니다. 원작 PC 게임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여 새롭게 모바일로 런칭한 뮤 모나크는 예전 레트로 감성의 그래픽에 현대적인 모바일 게임의 편의성 시스템을 결합한 RPG 게임인데요. 흑기사, 흑마법사, 요정의 세 가지 직업이 있고요. 무과금 유저분들에게는 특히 흑마법사가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원작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이나 레트로 감성의 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보상과 쿠폰들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8위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입니다.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은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눈으로 뒤덮인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용광로를 건설하여 온도를 유지하고 건물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 생존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데요. 다양한 영웅 캐릭터들을 뽑고 키워나가는데 과금 요소가 있으며 게임의 인기가 높은 만큼 매출 순위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7위는 리니지2M입니다. 리니지2M의 10월 4주차 업데이트 소식으로는 사자왕이 요새 던전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보스가 추가되었고요. 다이나믹 캠 카메라 모드가 추가되면서 게임 속 화면을 더 멀리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자리체 백어택, 월드 침공 이벤트로 다양한 몬스터 토벌과 보상도 지급 중이라고 하네요.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오딘의 신규 소식으로는 축복받은 절대자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필드보스 티르, 토르, 오딘이 더욱 강력하게 리뉴얼되었으며 해당 보스들을 처치하여 절대자 방어구와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레벨 유저를 위한 던전의 난이도 추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오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딘의 내부 직원이 업데이트될 정보를 미리 유출하여 아이템 사재기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사실로 밝혀졌고 직원 해고와 더불어 사과 공지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유저들의 실망감이 커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5위는 원신입니다. 출시 3주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은 RPG 게임 원신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도 매출 순위 중위권을 지켜가면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원신의 최신 신규 캐릭터들 느비에트, 나이오슬리, 벤티의 추가로 매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방치형 RPG 1인자 세나키가 이번 주 매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신규 영웅 캐릭터 린이 패치 소식으로 더욱 강해져 1티어 딜러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인기 IP 세븐나이츠의 많은 영웅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매출 또한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위는 리니지 W입니다. 저번주 소개해드린 마법사 클래스의 리부트 소식과 새롭게 선보이는 콜로세움 콘텐츠의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월드에 관계없이 팀을 만들어 전투하는 투기장 형식의 콘텐츠로 유저들 간의 흥미 넘치는 대결과 관전 기능까지 있어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한동안 매출 순위 4위까지 떨어졌던 나이트크로우가 다시 2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나이트크로우에는 신규 길드 던전과 보스 몬스터 티아라카가 추가되었고 강화할수록 모든 길드원들이 능력치를 적용받는 길드 방포 기능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달의 우스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리니지 M의 10월 4주차 소식으로 달콤한 호박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할로윈 기념으로 준비되는 이벤트인 것 같고요. 이벤트 기간 내에 퀘스트를 완료해 호박 축제 장비 상자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높은 등급의 옵션들이 가득한 아이템을 지급 중이니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귀무상국입니다. 귀무상국은 19일에 정식 출시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제작된 방치형 수집 RPG 형식의 게임으로 이번 주 새롭게 인기순위 5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게임에서도 삼국지의 영웅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양산형 느낌이 물씬 풍기지만 찍먹해 보시기엔 나쁘지 않은 게임으로 보입니다. 4위는 타우르의 달인입니다. 저번주 인기순위 1위의 타우르의 달인이 4위로 내려왔네요. 그치만 매주마다 순위 변동이 크게 있는 인기순위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기의 비결은 역시나 귀여움과 단순함이 아닐까 싶네요. 3위는 타워 삼국지 킹 오브 디펜스입니다. 이 게임도 역시나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방치형 디펜스 게임인데요. 삼국지의 영웅을 뽑고 강화시켜서 성을 지키며 스테이지 클리어와 대전을 하는 형식의 마라향이 짙게 나는 양산형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2위는 뮤 모나크입니다. 10월 4주차 새롭게 런칭한 뮤 모나크가 인기 차트 2위에도 올라왔습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마찬가지로 매출 순위와 인기 차트에 동시 랭크된 게임이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랭킹에 모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중국발 양산형 게임을 지시신 분들이라면 뮤 모나크처럼 웰메이드 게임의 런칭 소식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1위는 플래닛 서바이버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기 차트 1위의 플래닛 서바이버즈는 로그라이크 슈팅 서바이벌 장르의 게임인데요. 각 행성들을 돌아다니며 외계인들을 처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하며 우주 정복을 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쉽게 보면 탕상특공대 우주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0월 4주차에는 매출 순위와 인기 차트 모두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하며 순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만간 출시 예정인 기대되는 대작 게임들의 소식도 있어서 앞으로의 랭킹 변화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임이 진격의 거인 모바일, 그리고 빌딩 앤 파이터,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 요거 지금 모바일 게임 새로 출시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함께 지켜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랭킹과 게임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